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173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과 하는 불공기도의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지난, 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께 차를 올리는 닭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법요지 521페이지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언권공, 관세음보살님과 그 권속들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하는 변식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 먼저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차도 한잔 마셨으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원 건공인데요. 진원권공양순하열제자건성육고공양지 주원수장가지 지변화항류삼보특사가지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범나무시방승나무시방불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저희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여서 향기로우니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하여 삼보님 우러르며 그 흔덕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며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극정성 음식을 준비하고요. 삼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께서는 일곱 집을 방문을 해서 탁발하시는 칠가식을 봉행을 하셨지요.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결국 부처님 탁발 시간을 활용을 해서 법문을 듣되,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음식 공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형성된 것이 바로 불공기도인데요. 각 불보살님의 가르침이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면서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다음은 나름대로 음식을 준비하느라 했지만 혹시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입에 꼭 맞는 그런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하는 변식 진언인데요. 무량위덕자재광명승묘력변식진은 남악살바다타이다 바로 기재옴 삼마라 삼마라 홈 남악살바다타하다 바로 기재옴 삼마라 삼마라 홈 남악살바다타 아다 바로 인제 옴 삼마라 삼마라 홈 일체의 번뇌를 태워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게 했나이다. 일체의 번뇌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를 없앴다, 제거했다는 것이고요.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선악 유무 안팎에 일체 걸림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이고환 반야의 지혜를 터득하겠다는 것인데요. 대지도론에서는요, 부차 이유 이무하여 이비유이 피무하며 불타우치 이능 행선도 시 반야 바라밀이라. 또한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나며 유가 아님을 떠나고 무가 아님을 떠나서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능히 바른 도를 행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니라라고 했는데, 올바른 반야바라밀의 이치를 깨닫기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육 방송 스바 천연기도 채널 제 173회차 수요일이었습니다.